휘브의 지목 토크.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? 저 솔직히 말할게요. 야, 이 뒷줄에다 다 달라 이거. 아 진짜 오라비 마음으로서 여기서 불같이 사랑하고 뭐 여기서 결혼 딱 하면 돼. 디테일 안 되네. 어 지금 디테일해. 둘 셋. 안녕하세요, 오리비입니다. 남의 시선을 가장 즐기는 멤버는? 쉬워 쉬워. 자 가볼까? 하나 둘 셋 짠. 그럼 1등은? 진범이 형. 왜 진범이 형 골랐어요? 저는 되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본인이 본인이 못했구나. 남의 시선을 되게 즐기고 아무래도 제가 MBTI가 ENFP라 그런지 유일하니 되게 재밌어요. 남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재밌어요. 근데 진범 씨는 어때요? 다른 멤버들이 아. 다 내향인인데? 일단 좀 힘들고요. 근데 또 이제 재하 같은 경우는 아이인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교육을 시켜와서 텐션 올리는 법을 아주 잘 알고 리액션 같은 걸 되게 잘 뽑아줘요. 재하 같은 이정희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대화는 보통 이 둘하고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멤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말을 걸면 기빨려 하니까 그렇게 냅두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정희를 뽑은 이유는 일단 이정희가 저희 앞에서 막 이렇게 저희 많이 웃겨주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되게 마다하지 않고 앞에 나서서 하다 보니까 이정희가 관심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정희를 꼽았습니다. 원준이가 날 골랐어. 예. 난 뭐야? 그냥 뭔가 줏대가 있고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남의 시선 받아도 내려놓고 즐기는. 아, 즐기다를 좀 다르게 해서. 네, 네. 그래서 아. 제이드 형 골랐습니다. 아까 갑자기 이해가 된다. 뭔가 설명 들으니까. 누가 때리기 전까지 절대 안 일어나는 멤버는? 생각했어? 다들? 아 잠시만요. 둘 중 하나인데. 둘 중에 하나. 가볼까? 나 요즘 잘 일어나긴 해. 나 요즘 잘 일어나긴 해, 얘들아. 자, 하나, 둘, 셋. 몇 표지? 재하 두 표? 나무 6, 여섯 표. 야. 난 아닌데, 난 진짜 새나라의 어린인데. 그 큰방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람을 듣고 그래도 끄는 사람? 그냥 알람을 못 들어버리는 사람. 못 들어버리고 누가 불러서 아 진짜 진범이 형 알람 제발 그때 거. 근데 사실 진범이 형은 어제도 그랬어요.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나가기 10분 전에 깨웠어요. 형 이젠 진짜 일어나야 된다. 그때 어 지금 몇 시야? 10분 전.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러는 거. 그래서 어 이제 형이 일어나겠구나. 10분 후에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방으로 갔어요. 와 지금 몇 시라고?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. 이 형은 이제 바로 못 일어나는구나를 어제도 다시 한번 느끼고 갔습니다. 아 저는 근데 약간 해명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원래 계획 같은 걸 잘 안 세워요.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날은 딱딱 일어나거든요. 시간이 없으면 무조건 아침 운동을 가야 돼. 그럼 무조건 일어나는데 딱 그렇게 계획이 없는 날에는 그냥 뇌를 오프하고 자기 때문에. 근데 스케줄은 스케줄은 운동 있는 날 일찍 일어나는 운동 있는 날은 그러니까 이거 수용해야 될 것 같아. 운동 있는 날? 운동 있는 날은 일찍 일어납니다. 아. 어디 놀러 가면 하루에 사진 100장 찍어달라고 하는 멤버는? 아 이거 무조건 있어. 무조건 있어.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자 하나 둘 셋. 올표네요. 올표. 진범이 형은 유건이 형 했어. 왜 혼자 승용이를 했어? 아 유건이. 유건이가 나한테 유독 많이 매번 스케줄마다 찍어달라 하긴 해. 아 그 약간 정확한 게 있어요. 유건이 형은 오래 찍어요. 엄청. 근데 이정이 형은 좀 많이 찍어달라. 횟수가 많아. 맞아. 그리고 이정이는 특정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고 오케이 사진 이렇게 찍어야겠다 하고 저한테 항상 미리 그 예시 사진을 줘. 형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진짜로. 그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고 오케이 이정이가 이때쯤 찍어달라 하겠지? 그럼 진짜 와요 그때쯤 찍어달라고. 그럼 그 생각해뒀던 거대로 딱 찍어주는 편입니다. 어떤 멤버가 찍은 샷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? 릴스는 하승이 형이 진짜 잘 찍어주시고요. 그리고 사진은 준민이 형이 약간 감성 있게 딱 그 감성을 아는 것 같아요. 감성 제가 원하는 감정. 맞습니다. 싸우면 무조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멤버는? 아 무조건 있어요. 하나 둘 셋.
원준이가 재밌는 게 뭐 있는데요? 전 최다 목표가 궁금하지 않고 지금 원준이가 하승영을 그런 게 정말 궁금하거든요. 원준이 예능을 안다. 이게 이거 또 제 키도 있고 하다 보니까. 키도 있고 하다 보니까. 난 오늘 모른다. 난 빨리 자야겠다 오늘. 몸도 잘 쓰거든요. 그래서 하승이 형은 키도 작고 몸도 못 쓴다? 그치야. 달리기도 빨라요. 달리기도 느리다. 치고 도망갈 수 있다. 원진이 솔직히 그럼 이거 물어볼게. 형들 치고 도망가는 상상 했다 안 했다? 아니 그런 상상 안 하죠. 근데 만약에 if 하면 그 와중에 하승이 형을 때리고 튀겠다. 하승이 형은 가능하다. 원준이 마음 잘 알았다. 또 혹시나 제가 이제 케이콘에서 같은 방 써가지고 제가 혹시나 원준이한테 맞으면은 위버스로 SOS를 치겠습니다. 나에게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멤버는? 아 잠시만요. 진짜 고민 좀 할게요. 진짜 고민 좀 해볼게요. 저는 결정했습니다. 저도 결정했어요. 저 솔직히 말할게요. 그러니까 이 뒷줄이 다 달라 이거. 앞줄 셋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. 야 진짜 오라비 마음으로서. 오 정말 다르게 생겼어. 오히려 앞줄이 다 달라냐? 아니 그건 아닌데. 뒷줄이 있어가지고. 꼽아볼까? 하나 둘 셋! 아! 근데 저는 유건이 형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생각이 달라도 뭔가 항상 뭔가 수용해주는 타입이기도 하고 뭔가 말을 약간 상냥하게 하는 편이라 난 약간 그건 있어. 오히려 뭔가 이렇게 영락 없이 밝은 느낌을 닮았으면 좋겠어서 처음에 준민이 형을 고민했다가 왜냐면 둘 다 상처 안 받게 그냥 준민이 만나면 상처 안 받잖아. 근데 저랑 준민 만나면 저 같은 성격 되게 상처받는 거 알죠? 유건이처럼 유건이 맨날 상처받잖아 준민이 형한테. 맞지. 이농이는 진짜 잘해줄 것 같은데 약간 연애보단 결혼 여기서 불같이 사랑하고 여기서 딱 안정적으로 제이더 형이랑 한 캐나다 밴쿠버 이런 데 가가지고 한 1년 살고 저기서 3년 연애하고 여기서 결혼 딱 하면 돼. 디테일한데 되게. 어 지금 디테일해. 오늘의 지목토크 MVP를 꼽자면? 자 네. 갈게요. 뚝심 있어. 하나 둘 셋. 저는 이정희 뽑은 이유가 가상 여동생 토론에서 굉장한 과몰입하는 걸 보여줘.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도 몰입하게 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준 것 같아서. 저도 뭔가 정희 형이 재밌게 이끌어주기도 했고 지목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멤버들 각각의 뭔가 PR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희 형을 뽑았습니다. 우리 뒷줄 멤버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저희 팀의 정말 메인보컬 딱 그리고 저희 메인 댄서 유건이, 메인 래퍼 유건이 딱 있고 저희 사랑하는 막내 동생과 대표적인 비주얼 동생 재하가 있거든요. 사실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여동생은 다른 문제. 이게 유교 나라에서 여동생 얘기 나오면 원래 약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 제가 아무리 제 머리를 파란색으로 물들였다지만 아직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멤버들이랑 이렇게 토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었어요. 재밌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네, 저희 팀 휘브 이번에 8인 버전으로 키킷 돌아오니까요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머리 색만큼 되게 다채롭고 활발한 에너지를 많이 준비해 갈 테니까 많이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휘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관심.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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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